지난해 2014년 한 해 동안 검찰 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명.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두 명씩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저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법원의 판사로 하셨으니까 과거의 악습이 재현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됐는데도 검찰의 수사 관행이 개선이 됐는데도 이런 겁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륙법계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할 부분을 미리 다 검사가 이걸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 과정에 자백도 하고 그 진술이 법정의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간이한 방식으로 증거를 얻어내는 가장 좋은 게 자백이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또 뇌물 범죄 같은 경우는 자백 말고는 밝혀낼 방법이 사실 없어요. 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최선을 검사가 경찰에서는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떤 법적 한계는 사실 무조건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고위직에 있으신 분이 법이 유죄 판결이 안 났는데 혐의만 있는 분을 검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벽을 보고 손 들고 서 있어라라든가. 아, 그건 아니에요. 요새는 과거에 그 정도는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과거에는 제가 그 검사 직무 대리할 때 가보니까 예. 뭐 큰 고위직은 아닌데 예. 그 조금 뭐 잡범 비슷한 조폭인데 예. 검사가 몽둥이를 들고 예. 그게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예. 지금은 많이 그런 건 없어졌고요. 예.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리적인 폭력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인신 모욕적인 말을 써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제압한다고 그러죠. 길을 예. 죽인 다음에 자백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위직이고 하위직이고 뭐 잡범이고 큰 중대범죄가 가릴 거 없이 예. 자꾸 검사들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너무 예.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자꾸 불행한 일이 작년에 2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요. 검찰이 하면은요. 검찰이 이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 하고 있어요. 검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해갖고 언론에서 다 기사를 쓰잖아요. 최종 이제 유죄가 판결이 난 게 아닌데.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요. 피의 사실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면 안 돼요. 금지 행위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보면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걸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기밀이 자꾸만 새가지고 내부 그 검열을 몇 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검찰이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흘리는 경우도 있죠. 여론조성이죠. 뭐. 여론조성. 예. 그러니까 저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파렴치하게 만들어서 예, 그렇죠? 예. 예.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요만한 걸 키우려고 그러면 본인의 검사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살 공표는 이제 기소하기 전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여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좋아집니다. 또 그러고 피해자나 그런 사람 나오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대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그 와중에 뭐 요새 때리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제압을 해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 싸움 열몇 시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쳐버립니다. 지치다 보면 모욕감 느끼고 그런 어떤 인간적 모멸감과 인간적 지침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10시간 수사할 때 예. 검사는 계속 교체됩니다. 혼자서 10시간 못하거든요. 자고 오고 뭐 이랍니다. 그러니까 기가 탁 살아있는데 체력이나 피의자는 뭐 10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하면 잠은 오고 몸과 정신은 피폐하고 이런 상태를 한번 상상해보시죠. 제가 기억하는 충격적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실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네. 또 그리고 정몽은 네. 네, 회장이신데 두 분 다 본인의 명예,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느끼고 사실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남상국 그때 대우건설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장 연임을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형님인 노건평 씨한테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댕겼다 해가지고 뇌물 3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우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 그런 주장도 해요. 노건평 씨 쪽에서 먼저 요구한 게 아니냐. 먼저 요구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끝났으면 좋을 일을 그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돈 많고 지위 높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시골 촌부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대통령. 얘기를 부인하고 같이 이제 그 남상국 사장이 보고서 바로 일어나서 차를 한남대교로 가자 하고서 거기서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을 대선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영상 TV로 보고 오냐. 그렇죠. 기자회견을 TV로 보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한남대교로 가면서
직원한테 내 차는 저 한남대교 남단에 두겠다. 내가 모든 것을 짐어지고 가겠다 하고 한남대교에 투신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의 상처를 사회적 지위에다 체면 이런 것에 대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벌리신 일이었고 정몽원 그때 그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12층에 옥상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12층의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이었는데 이게 열고 뛰어내리는 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좁은 통로인데 좁은 유리문인데 거기로 뛰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제 전화번호부 책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정도로 자존심의 상처를 확인은 됐습니까 그게? 예, 그런 얘기가 이제 그 가족 검찰 수사관이 해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책으로 정몽원 그 이사회 회장의 머리를 쳤다라고 정몽원 회장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제 가까운 분한테 얘기한 게 나중에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회사도 굉장히 어렵고 대북사 송금 특검 5억 달러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사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